오늘은 나루토에서 나오는 롱리를 한번 그려봅시다. 눈썹이 짙은 롱리. 눈썹을 아주 짙게. 눈을 동그랗게 그렸고, 코랑 눈의 간격을 보면서 눈가에 입가에 그 입꼬리 끝의 간격과 거리. 그만 어느 정도만 잡아주면 돼요. 이 끝에, 이 끝과 이 눈끝, 그리고 여기 간격.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이빨을, 치아를 이렇게 그리고, 턱을 짧게. 목을 그리고 이마 쪽을 먼저 그릴게요. 간격 정하기가 이렇게 이쪽을 먼저 가면서 여기를 정하는 게더 편하니까 목둘레 쪽을 일단 이마 쪽을 잡고 여기 가까운 간격을 먼저 쉽게 볼수 있게끔 이 눈썹 끝과 머리 M자 머리 그리고 눈꼬리에서 귀 높이가 눈썹 끝에 맞춰지게 대충 이 정도로 그리고 귓볼이 눈 끝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올려줘요. 대충 그냥 귀 모양 이렇게 잡아주고. 목선 조금 잡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뭐 어느 정도만 딱 높이 잡아주고, 형태만 비슷하게 어느 정도 형태만 비슷하게 잡아주면 돼요, 머리카락은. 이런 식으로. 머리 빛나는 부분 대충 해주고, 상처 같은 거 대충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제 몸뚱이. 대망의 몸뚱이. 이거 종이가 그냥 A4 용지라 그런가, 이게. 펜이 왜 심이 딱딱 붙는 느낌이 나지? 어깨 라인. 원래대로 막 쉽게 더 그린다면은 몸 전체 라인을 다 일단 잡아주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게. 근데 그게 귀찮으면 그냥 대충 저처럼 그냥 그리셔도 되는 거고. 팔을 먼저 그리고 팔 쪽에다가 이제 몸을 맞출 거예요. 대충 이런 식으로. 손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으면 톱모양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간격 보시고.
보고 그리는 건 언제나 간격과 각도, 내가 보고 있는 중심에 맞춰서, 내가 잡은 중심에 맞춰서 일정한 라인에 위치를 잡아주고 따라가면 돼요. 배도 일단 이 정도 내려오고, 이 라인에서 내려오고, 여기에다가 얼추 벨트 그려주고. 너무 똑같이 안 그려도 되니까, 대충 막 그리는 거니까 편하게 그리세요. 편하게. 잘 그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편하게. 대충 요렇게. 이제 다리. 립라인을 어느 정도 맞추고, 맞추고, 내려오고. 이거는, 여기서는 이 손에 맞출 거예요. 엄지 라인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그리고 내려오고. 여기도 이렇게 잡고, 내려오고. 오른손쪽 라인에 맞춰서 밴드 그려주고, 얼추 대충 그리고, 여기는 무릎, 그리고 종아리 살짝 안쪽으로 꺾어주고, 여기도 맞춰서 대충 얼추 잡아주고, 내리고, 꺾고, 엄지손가락, 그리고 붕대. 다리 부분이 좀 그리는 게 잘렸네요. 죄송. 이렇게 하면 여튼 롱니. 얼렁뚱땅 롱니가 완성이 되죠.
롱니를 이렇게 또 그려봤습니다. 간단하게. 잘 그려진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불타오르는 열받은 롱니. 롱니 그리기 끝!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